제가 괜찮다고 하면 문제 없는 건가요? 저희 팀장님이 그런 거짓말을 하실 분도 아니고 저도 징계위원회까지 가는 건 좀 부담스러워서요.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데요. 아니야, 아니야. 이런 일 있을수록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. 그만. 이 대리 뜻 알겠고. 그럼 백 팀장.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한다고 약속할 수 있어? 그리고 이 대리한테도 제대로 사과하고. 아니, 네, 그럼요. 알았어. 그럼 두 사람 나가봐. 네. 눈 가리고 이렇게. 산다잖아. 아니,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일을. 그래도 갓길로 안 가고 직진으로 간다잖아. 이 대리! 정말 다행이야. 다시 만날 수 있어서. 난 정말이지 다시 못 볼 줄 알고. 그 얘긴 이제 그만 됐습니다, 팀장님. 뭐? 어쨌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그럼 된 거죠? 이 대리! 이렇게 금방 끝낼 얘기가 아니지. 살아있으니까 다행이라니. 그럼 뭐가 더 있는데요? 뭐가 더 있냐고? 네. 혹시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거야? 기억이요? 뭘요? 나한테 음성 메시지 남긴 거, 일부러 병원 옥상까지 달려와 준 거, 나 대신 밀려서 밑으로 떨어진 거, 우리 같이 내내 하루 안에 갇혀 있었던 거. 저기요, 팀장님. 기억났어? 충격은 제가 아니라 팀장님이 받으신 것 같은데요? 오다가 어디 넘어지거나 부딪히신 거 아니에요? 무슨 그런... 그냥 꿈일 뿐이잖아요. 이제 그만 현실로 돌아오시라고요. 전 시식회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. 그럼. 이 대리가 타임루프를 기억 못해?